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지난주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등 각종 국회 이슈로 인해 충북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부내륙특별법안이 상임위 심사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는 대규모 궐기대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충북 도민과 사회단체, 시군 관계자들이 청주중앙공원에 모여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합니다. 국회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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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세요. 목표를 초과한 107만 명의 도민 서명을 받은 민관정 위원회는 더 이상 국회가 충북 도민의 염원인 중부내륙특별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실제로 중부내륙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오송 참사, 잼버리 사태 등의 여야 쟁점 이슈로 인해 번번이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가 불발됐고 지난주에는 야당 대표 영장 청구로 법안 심사가 중단됐습니다. 청말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은 내년 총선 이슈에 또 한 번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는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재정이 가져올 유불리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결정이 임박한 야당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여야 대치가 길어질 경우 특별법 연내 재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정쟁이 극심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열악한 조건이거든요. 이제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압박하고 도민들이 다 결집해서 촉구한다라고 하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재정 불발과 법안 폐기가 현실화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론은 도내 현역 정치인들을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